아가방 컴퍼니입니다. 네. 얼마 전에 아마 그 중국이 세자니어를 허용한다고 해서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쫓아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급등 오른 걸 다 반납을 했어요.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너무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인데 그런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니까 다 팔고 나간 겁니다. 그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갔는데 그러면 그런 종목을 왜 지금 사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지금 15억 인구에 한 가구당 세 자녀를 허용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, 사실은. 그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.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출산율 맞아요. 꼴찌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겠다는 전제로 결혼하는 지금 커플들도 많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 유아용 의류, 완고류 제작 업체인데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? 저는 테마로 보고 있는 거고요. 어떤 테마로 보느냐?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너도 나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주가 네. 저출산 대책을 분명히 내놓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올랐던 자리에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시장이 조정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테마주들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아가방 컴퍼니가 단기 대응으로 어려운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주가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가격 전략을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, 전문가님? 네, 지금 저는 이제 뭐 현재가로 매수하는 걸 좋아하고요. 그래서 5,710원인가요? 지금 현재가 매수를 하고요. 목표가는 지금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왔던 자리가 급등이 나왔던 자리가 7,340원이에요. 예, 고점 찍고 내려와서 음봉을 맞았었는데 그래서 이 7,340원을 저는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7,340원을 돌파를 해서 지금 월봉으로 보면 저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목표가는 사실은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짧게 단타로 차익 실현하는 기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8,000원을 제시하고요. 손절가는 5,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